되는 얘기냐. 신기하다. 그러니까 이쪽 그 개음악 같은 대화는 이쪽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불렀다는 건 아니고 옛날에 약간 모든 노래가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교향곡이건 뭐 모공간. 예를 들면은 뭐 노동의 악한 말이잖아요. 이런 그 이런 뭔가 종합 노동작. 실제로 집의 이데올로기가 이용하기 가장 쉬운 거는 음악이었고, 우리는 거기 파묻혀 살고 있고 고민 없이 살고 있었다.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 조금은 궁금해하자.